안녕하세요. 행자 다혜기입니다. 지금 보시는 이 아이는요, 난이에요, 난. 제가 난 왕초보 이렇게 해서 제가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때 제가 한 20일가량 됐을까요? 한 달은 채안된것 같은데, 저는 이제 난에 대해서는 아예 문외한이기 때문에, 제가 알수 있는 게 아예 없고요. 지금 제 스타일대로 그냥 다이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 기존에 있던 이렇게 이제 흙하고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풀 여기 그 잔디 이런 거를 활용을 해서 제가 이제 여기다 이렇게 심어줬어요. 그랬더니 지금 새로운 이렇게 그 자구처럼 나는 이제 뭐라고 이렇게 부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자구가 새싹이 나오고 있네요. 자, 그래서 이제 꽃은 없어요. 꽃은 없고, 그리고 또요 아이도 지금 이렇게 보시면, 요 아이도 제가 분에다가, 항토 요 분에다가, 이렇게 심어줬고. 그리고 또 혹시 몰라서 제가, 여기 흙에다가, 제가 이제 다육이 심듯이 흙에다가 그냥 이렇게 뿌리가 어차피 있으니까, 그리고 이 아이도 식물이기 때문에, 난에 대한 거는 저는 완전 문외한이기 때문에, 다육이 심듯이 이렇게 상토를 넣고, 배합토를 섞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심어 봤답니다. 그런데 뭐 나름 잘 자라고 있고요. 그래도 또 흙에 심어서 또 죽으면 안 되니까 제가 또, 수경 재배를 해놨죠. 자, 이렇게 올라와 보시면 여기 흙계리를 지나서, 자, 흙계리를 지나서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, 자, 이렇게 지금 두 개를 제가 해놓고 있는데요. 여기도 있어요. 그러니까 요 입장하고 요 입장하고는 지금 틀리게 생겼거든요. 그런데 아이들이 다 지금 싱싱한 걸볼 수가 있고요. 물이 굉장히 맑아요. 뿌얘지는 게 아니라. 물이 맑다는 거는 여기다가 열대야 같은 걸 넣어도 산다는 얘기거든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한건 20일 만에 수경재배를 하고 지금 이렇게 보니까 지금 여기 싹이 올라오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. 이렇게 보시면. 그러면 이 아이는 그대로 제가 수경 재배를 하도록 하고 물을 완전히 여기까지 다 담가 놓으면 안될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. 그리고 이 아이는 정말 끝내주게 나왔어요. 더 많이 나온 걸볼 수가 있어요. 이렇게 빼볼까요? 그래도 어쨌든 온도나 뭐 습도나 이런 물 주는 그런 수경으로는 괜찮으니까 지금 이 아이들이 제가 뿌리도 다 이렇게 깔끔하게 잘랐거든요. 그런데 지금 자구가 4개가 올라온 걸볼 수가 있어요. 그쵸, 여러분? 그래서 나는 이대로 그냥 일단 놔둬보고 또 흙에도 심어본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, 여러분. 올겨울 실내에서 이런 식으로 자라게 그냥 놔둬 볼까도 생각 중입니다, 여러분. 난 완전 왕초보죠, 여러분. 아이의 지식이 없는. 나는 막 이렇게 보면은, 다른 분들 보면은 뭐 매달아 놓고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, 저는 이런 경험이 아예 없다 보니까 이렇게 수경재배를 해놓고 또한 세 포기 정도는 제가 흙에도 심어봤고. 근데 지금 이렇게 얼룩하게 이렇게 지금 자구가 올라오고 있네요, 여러분. 아시는 분들, 이게 나는 난인데 무슨 난인지 이름은 몰라요. 이게 제가 이제 그 하원에서 다른 거 사면서 서비스로 사장님이 주셨기 때문에, 그래서 이렇게 놔뒀답니다. 참 신기하네요, 이 아이도. 이렇게 자구가 올라오고, 물은 제가 여기까지 채워주질 않고 항상 여기 뿌리 있는 부분만 채워준답니다. 난 왕초보, 지금까지 행자 다육이었습니다, 여러분. 감사합니다.